이 경우는 이제 콩팥 안에서 염분 배설을 오히려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계열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염분 소실이 많아져 갖고 전화트륨 혈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저염 시기를 심하게 동반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더 쉽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러한 전화트륨증 혈증이 생기는 게 2주 이내에 생기기 때문에 한번 드셨을 때는 꼭 추적 검사를 해갖고 전화트륨 혈증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고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은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